는데요. 강도년 올려줍니다. 약간 가까운 쪽으로. 나상호가 팀에게 선제골을 알려줍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예, 결승전인 만큼 선제골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제골의 중요성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선제골은 결국 광주 FC U18 금호구가 따냈습니다. 강동현의 깔끔한 왼발 크로스 이후에 나상호가 머리에 제대로 얹어내면서 나상호의 헤더골, 광주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나상호 선수 이번 대회 4호 골을 넣게 됐고 최수용 감독은 계속해서 득점을 한 이후에도 선수들에게 바쁘게 지시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득점 장면 머리에 너무나 잘 얹혔고요. 마치 공과 머리에 자석이 서로 붙어있다라는 듯이 그대로 헤더가 이 전북의 골망을 제대로 흔들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잘라 들어갔고 지금은 전북현대의 선수들이 완전히 나상우 선수를 놓쳤어요. 그만큼 나상우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아. 지금은 머리에 맞긴 맞았는데 너무 정직하게 갔고 자 살리네요 이걸. 그대로 전방쪽으로 찔러주는데요. 기회죠. 기회죠. 왔어요. 문진서예요. 한번 접었고요. 그대로를 받아내. 문민서 주장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 0입니다. 이게 문민서예요. 이번 대회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문민서는 골로 화답합니다. 자신이 왜 완장을 차고 있는지, 자신이 왜 주장의 자리에 있는지 그대로 증명했었던 문민서의 멋진 원더골, 스코어는 2점 차로 벌어집니다. 네, 문민서의 호쾌한 중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일단 이 전방쪽으로 뛰어들어가던 문민서를 받았던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접고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네, 전주만 골키퍼의 손에 약간은 빗겨 맞으면서 그대로 전북현대의 골망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슛이 강했기 때문에 전주만 키퍼도 펀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자신의 컨디션 최고라고 말했었던 문민서, 그 말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호구 놀랍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숨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은 김민혁 선수였는데 다행히 일단 일어났고요. 경기는 일단 김민혁 선수는 다행히 일어난 채 전북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쪽인데요! 추격골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 1입니다. 전북현대도 따라갑니다. 이준영이 답답했던 흐름 속에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센터백이 팀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점수차는 한 점 차로 좁혀집니다. 결국은 전북현대에게도 코너킥이에요. 이 광주FC U18 금호구가 4강전에서도 코너킥으로 골을 몇 번 먹혔거든요. 원체 수비가 많았던 지역으로 찔러졌었기 때문에 광주FC의 수비가 반응하기는 어려웠었고요. 지금 헤더는 너무나 빛났습니다. 이준영 선수도 사실은 골을 넣기가 꽤나 어려웠거든요. 헤더를 가져가